자,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네. 오늘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렇죠? 제가 카페나 뭐 사이트 하나를 카페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못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만들면 카페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들 오셔가지고 저기 하시면 되겠어요. 제 번호는 전화번호 다 알려드렸죠?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나 이런 거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카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카페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뭐 궁금하신 분들 이런 일들에 궁금하신 분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 뭐 40몇 시간 한번 해가지고 그냥 뭐 저기 한다는 게 믿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궁금한 것들 이런 거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있으면 계속 연락하고 지내려면 카페 같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화 직접 하고 이런 건 사실 뭐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다들.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틈틈이 오셔가지고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운영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메일을 남기시면 그 말씀 남기시면 제가 운영진으로 바로 해드릴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뭐 미리 이게 켜져 있는데요. 요거는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가서 인터넷 사이트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하고 요걸 좀 들어가서 어떤 거 있는지 직접 한번 눈으로 시연해보는 이런 시간들 가지고요. 물건 한두 개 정도 나와 있는 것들 검토해보고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 후반부에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의 후반부에 와서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이가 사춘기도 아닌데 변성기가 없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끝까지 못해서 조금 죄송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10번, 11번 안 했죠? 8번, 9번까지 하고 10번, 11번 안 했죠? 자, 10번, 11번 마무리 좀 해보고요. 우리 또 교재 뒷부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낙찰가 1억 4천 뭐 이렇게 예정을 해보고요. 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렇게 돼 있고요. 정일미라는 사람이 뭐 채무자가 돼 있고 국민은행이 채권자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성민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건으로 보증서구나라는 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 채무자 재산이 아닌 제3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관계죠.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채권자가 되는 관계에서 자, 담보를 설정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뭐 친구든 뭐 사돈이든 팔촌이든 해가지고 A 재산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은 여기로 빌려줍니다. 그렇죠? 이러면 자, 우리가 요 저당권은 존재 이유가 요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채무자고 요 사람이 보증인이에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변제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 실행을 시키겠죠? 저당권 실행 꼭 경매 들어가잖아요. 이거 요 경매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채권액은 3억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받은 게 1억밖에 안 된다. 낙찰돼가지고 나머지 2억 남은 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더 이상 이쪽은 책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건으로 책임지는 거고 더 이상 책임이 없고 이쪽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 계속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갑의 다른 재산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자기 물건 팔렸죠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1억이라는 것을 갚아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저당권 했는데 1순위였어 우리. 2순위에 가서 A가 저당권 설정하고, 아 A가 아니라 B가 저당권 설정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이 사람도 여기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채무자죠. 그렇죠? 이거는 구상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대신 갚아준, 이 물건을 갚아준 그 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관계들로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재지 노원구 하계동 뭐 이렇게 돼 있고 장미아파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그 다음에 뭐 주변 상황 그렇고요. 면적을 보시면 대지하고 건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 뭐 15층 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에 보니까 근저당이 두 개 나와 있고요. 임차관계가 보니까 임차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임차인이 김찬호. 자, 그리고 뭐 감정평가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유찰돼서 지금 현재 최저가가 경매 감정평가액 6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제일 먼저 해볼 건 뭐예요? 말소 기준 찾는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딱 보니까 뭐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쵸? 날짜를 보니까 뭔 느낌이 오죠? 그래도 한번 써봅니다. 말소 기준 뭐죠? 근저당 2009년 2월 20일 1억 2천만 원 공인은행. 자, 말소 기준 찾았으면 이제 임차인 분석해야 되죠. 임차인 한 명이죠. 김찬우. 보증금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자, 보증금 얼마? 1억 2천. 채권액과 똑같네. 그렇죠? 그다음에 전입일이 언제예요? 2009년 2월 19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다음날 가서 확정일자 받았네요. 배당 요구 했나요? 네. 했습니다. 자, 여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뭐 첫날 얘기했듯이 권리 분석이 쉽고 그런 이유가 임차인이 되게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뭐 날짜나 숫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수학이나 이런 거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숫자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숫자가 나오면 자꾸 헷갈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야, 아마. 요 비슷한 날짜들. 요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겁날 거 없죠. 차분히 처리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자, 먼저 김찬우 임차인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항력 있는지 봐야 되고요. 우선 면제권 행사했는지 봐야 되고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9천, 지금 걸로 해도 9,500인가 이하여야지 최우선 면제 받죠. 서울에. 그렇죠? 이거 훨씬 넘어가 버렸네. 될 턱이 없죠? 이건 무시해버려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 봅니다.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 대항력은 뭐하고 뭘 비교해요? 요것과 뭐 요걸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저당은 대항력이 언제 발생해요? 말소 기준 2월 20일. 김찬우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했어요? 20일 0시. 자, 20일을 갖다가 24시간으로 쪼개보면 여기가 0시고 1시, 2시, 3시 뭐 해가지고 여기 9시쯤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근무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9시부터 근무하죠? 이건 아무리 빨리 돼도 9시예요. 이건 아무리 빨리 돼요. 9시. 그래서 등기하고 전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확정일자가 같은 날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항력 있고, 자,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있으니까 뭐예요? 우선 면제권 있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행사했죠. 그다음에 이건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늘어나 보는데 등기부에 또 보면 세안상호 해가지고 2009년 2월 20일자에 근자당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등기부에 보시면 접수번호가 다 나와요. 지금 세안상호가 접수번호가 밀린 겁니다. 하나라도 밀린 거예요, 뒤로. 그래서 등기부상의 순서는 1, 2등이 된 겁니다. 1, 2등이. 자, 그런데 문제는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한번 늘어나 볼게.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얘하고 얘하고 지금 누가 먼저냐를 먼저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죠. 그쵸? 누가 먼저냐라는 얘기. 확정일자, 우선변제 받아야 되니까. 그쵸? 누가 먼저예요? 배당 누가 먼저? 응? 누가 먼저? 자, 김찬우의 우선변제권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언제 발생했어요? 20일 0시요? 20일 날 낮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요 시간은 아직 없죠? 확정일자가. 제일 빨라도 요 시간에 가서 받았겠죠? 제일 빠르면.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아무리 빨리 쳐줘도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항력은 이미 발생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생했다. 근저당도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뭐 국가 시스템이 이거 시간 안 한다고 그랬죠, 계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취급해야 돼, 둘이? 동순이 취급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세안상호가 문제예요. 그 뒤에 근저당. 얘하고 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 분명히 얘하고 그 두 번째 근저당하고는 순서가 있어. 접수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껴든 거야 지금. 그렇죠? 이놈이 껴들었어요. 그럼 얘하고 또 세안상호를 또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죠. 세안상호도 여기서부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셋 다 동순이 취급합니다. 그 두 번째 근저당은 그래서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등 근저당 얼마 있어요? 1억 2천 있고 임차인 김찬우 1억 2천 그 다음에 세안상호 1억 5천 이렇게 돼 있죠? 낙찰가 1억 4천만 원을 요 비율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근저당 근저당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 받고 나면 얘하고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지 만족할 때까지 얘 걸 뺏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맞죠? 얘가 끼는 바람에 임차인이 끼는 바람에 예? 순서를 알 수 없다가 된 거야. 근저당 두라고 임차인하고 순서를 알 수 없다가 된 거야. 알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비율로 채권액의 비율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서 예목시 나왔잖아. 그쵸? 나온 다음에 예목 있고 예목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대로 주려고 봤더니 얘하고 얘는 순서가 있잖아. 그렇죠? 그 얘가 만족할 때까지 가져가야죠. 나머지를. 이거 뭐 계산하기 복잡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거기 낙찰가를 한 1억 2천으로 해놓고 얘도 한 1억 2천이라고 해봅시다. 똑같다고. 1대 1대 1로 해서. 그럼 동순이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씩 나눠가지면 되죠? 그러면 얘 4천, 얘 4천, 얘 4천이야.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 다음에 얘 주고 나서 얘 나온 대로 주려고 봤더니 얘하고 얘는 순서가 있더라. 접수번호 순서가 있더라. 얘가 먼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 나왔지만 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이 모자라. 네? 두 번째가 돈이 모자라. 두 번째도 모자라. 4천만 원 주고 나서 네. 주려고 했더니 4천만 원이 안 돼. 왜서? 4천만 원이 안 된다? 첫 번째 그 김찬호한테 4천만 원 먼저 줄 거잖아요. 예예. 주고 나서
지금 돈이 남으니까 근저당 1과 근저당이니까 순위가 정해지지만 4천만 원 주고 나서 3천만 원 남았어요.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죠. 처음에 계산을 얘들을 한 순서로 놓고 1대 1대로 했어요. 그러면 4천 나오고 4천 나오고 4천 나왔죠. 계산이 일단 바꾸면 뭐 예를 들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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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런 상관없어요. 이건 숫자가 이 숫자가 나와서 얘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숫자로 상관이. 얘 때문에 일단 안분배당 한 거고 비율배당 한 거고. 얘 때문에 지금 순위를 알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동순위에다 놓고 비율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계산했던 건 이제 끝났고 그 계산 나온 대로 주려고 봤더니 얘하고 얘는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사람이 가져가야죠. 다. 그? 333이라고 하면은 네. 출돈이 총 예를 들어서 333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출돈이 5천만 원. 왜 5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게 5천이 아니고 5천.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숫자를 부르는 거예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근저당이 5천이라고 생각해요. 근저당이 5천. 네. 얘가? 네. 얘가 그러니까 5천이라고요. 누가 순위가 먼저냐라는 게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채권액이 5천만 원이고 얘도 뭐 5천만 원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얘가 받고 남으면 네. 남은 거는 얘가 가져가야지. 근데 사실 근저당 1이랑 김찬호하고는 순위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김찬호한테 무조건 먼저 준다가 맞냐라는 거예요. 아 지금 먼저 준다라는 게 아니라 계산은 일단 하고 셋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주는 거. 얘는 계산 나온 대로 주는 거야. 그리고 얘도 계산 나온 대로 주려고 봤더니 얘가 뒤로 후순위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셋을 나란히 세워놓고요. 자, 4천만 원씩 딱 이제 계산 나왔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딱 들고 이제 주는 거야. 동시에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임차인은 받아서 가면 돼. 그 동시에 줬는데 이 근저당권자는 좀 남으라고 한 거야. 왜? 니들은 순서가 있잖냐. 임차인은 순서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계산 나온 대로 받았으니까 가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지금 줬다가 뺏는 거야 다시. 뺏어서 여기 만족할 때까지 다 주는. 그렇게 돼. 그래서 세분화해서 그 배당을 세분화해서 보면 그렇게 돼요. 자 동순이 이런 거 나와도 이런 날짜들 나와도 이제는 별로 거부감이 없으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했느냐만 찾으면 돼요. 언제 발생했느냐. 요거는 대항력이 0시부터 발생을 했고 20일. 요거는 20일 날 낮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항력이 발생돼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거지 그때부터. 응? 그때부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독률하면은 자기 돈은 1억 2천 다 못 받았잖아요. 지금 이 예제로 보면. 예, 예. 그러면 대학력이 또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거까지 얘기를 해야죠, 이제. 네, 낙찰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4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네. 1억 2천인데 8천만 원 남았잖아요. 네. 이 사람 너 뭐라 그랬어? 대학력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배당 순서를 얘기하면 1등에 셋이서 나란히 들어가 있다가 계산 나오면 얘 임차인 받아가고 얘가 다 가져가 버리고 얘는 한 푼도 못 받고 끝나고 배당은 일단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김찬은 어쨌든 일부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항력을 가지고 낙찰자한테 대항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 딱 나오면 아 8천만 원 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강력과 불이 다네. 이게 판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왜냐 법적인 기준, 순서 기준이 없이
같이 임의로 만든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거 배당 연습하는 거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 한 군데 딱 가서 어떤 책 안에 어떤 책에 안에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면 다들 공부를 해요. 그거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이 법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한 군데 안 모여 있어. 흩어져 있어. 다른데 있는 이론들을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순서를 잡은 거예요. 이게 한 법에 딱 있어가지고 배당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1조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거 딱 공부하면 돼. 그것만. 공부하기도 편하잖아. 다른 거 조사할 필요 없이. 그것만 딱 들여다보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은 없고 주가 된다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배당에 대해서 채권하고 물권하고 누가 우선이냐 이 정도 얘기 나와 있고 나머지는 권리관계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틈틈이 나오는 다른 데서 조문들 그걸 전부 짜짓기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모르면은 뭐예요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 어쨌든 못 받았으니까 그럼 이의신청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연구한 걸 가지고 판사들이 또 판결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우선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배당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에서 이 배당표 작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당표를 작성을 해. 실제로 배당표는 더 보기 어렵게 돼 있어. 표 자체가. 근데 계산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배당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배당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자들은 배당 기일까지 출석을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의 신청.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배당표를 수긍한 걸로 인정하고 배당금이 나온다.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압류권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있어도 바로 배당 기일날 돈을 내주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압류는 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시 압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채권액이나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채권이 채권액이 아니에요. 급하니까 채무자 재산이 다른 데로 도망갈까 봐 가압류를 결정을 해준 거야 법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만 들었어요? 채권자 말만 들은 거야 일단. 그럼 채권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겠지. 근데 그게 100% 채권액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검토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검토가 뭐야? 본안소송이에요. 그래서 가압류권자는 필연적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청구소송에서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그럼 이제 그 금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 가시죠? 오늘 그 저기 다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표정들이 침울해요. 응? 벌써 정들었어요 우리가? 응? 정들 만큼 우리가 그랬나? 응? 사람이 또 만나면 해야죠. 헤어지면 또 만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안 볼 건가? 아, 안 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만들어 놓고 저기 할 테니까 문자들 남기세요. 전화번호 이런 것들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카페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예제 11번째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린주택. 이게 근린생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은 이런 다양한 건축물들은 어디서 정의를 해놨을까요? 이런 건축물이 있다, 저런 건축물이 있다 이런 건 어디서 얘기를 해놨을까? 건축법. 간단해요, 건축법. 건축법에 가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용도별 건축물 해가지고
28가지 용도별 건축물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그 28가지 용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택 구분할 때 어떻게 하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초반에 이거 설명드렸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자잘한 건 빼고 얘기하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요즘은 요걸 갖다 많이들 원룸 투룸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조심하실 건 원룸 투룸이라고 해도 요게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기숙사나 이런 건 자잘한 건 빼고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해. 개인이 가진 것만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요. 요 놈하고 요 놈이 규모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4층까지예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 5층부터는 아파트라고 불러요. 5층 넘어가는 건물은 아파트라고 부르고 4층까지는 연립 아니면 다세대고 연립은 뭐라고 불러요? 연립하고 얘는 또 어떻게 구분해? 660이라는 말 가지고 구분합니다. 660, 연 면적, 각 층의 면적이 660쯤 합쳐서 660이 넘어가면 얘고 안 넘어가면 얘야. 그러면 다가구는 또 어떻게 정의되느냐? 얘는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이 3층 이하예요. 그러면서 얘도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야. 그러면 다세대는 4층까지가 다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층짜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세대? 있죠. 그럼 3층으로 지었어 다세대를.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했어 연면적을. 그러면 겉으로 보면 이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쪽은요 등기가 구분 등기예요. 이쪽은 일반 등기예요. 표제부 하나, 여긴 표제부 둘. 그리고 이쪽은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 이쪽은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는 호수별로 어떻게 해요? 개별 물건 취급해요. 여기는 원룸 보세요. 101호, 102호 잔뜩 붙여놨잖아. 그렇게 해도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판례에서 살펴봤잖아요. 만약에 주소가 잘못됐을 때, 판례 있었잖아요. 주소가 잘못됐을 때 집원까지만 맞으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 호수가 다른 물건이에요. 서로 얘들은. 여기는 그냥 집원 안에 어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누고 자 구분 등기 한다 이럴 때요. 이런 걸 또 집합건축물, 그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이쪽 보면 집합건물이라고 부르면서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합건물은 상가들 있죠. 상가들 점포별로 분양, 개별로 분양을 해. 그럼 얘들도 똑같이 표지부가 둘 나오고 갖고 울고 이렇게 나와요. 구분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걔들도 어떻게 돼요? 얘처럼 취급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건물이라고 부르면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등기가 된 상가 건물들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쵸? 이런 얘기가 건축법 별표 시행령, 시행령 별표 1에 얘가 28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얘가 두 번째고 1호가 단독주택이고 2호가 공동주택이에요. 3호가 뭐냐? 제1종 근린생활시설. 4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요. 제5호부터는 나도 몰라요. 뭐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시설 뭐 해가지고 쫙 해서 28가지까지 있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별표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보시면 돼. 어떤 건축물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의미가 뭐냐 라고 했을 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는데 식료품도 사서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다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1종하고 2종의 차이점은 뭐냐? 되게 보면 1종이 되게 규모가 얘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업종이 좀 달라. 이쪽이 조금 더 뭐랄까 헤비하다고 그러나?
조금 더 심각한, 이쪽은 좀 가벼운,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이쪽은 좀 덜 친환경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원 의원을 취급해도 여기는 개인 병원 쪽이면 여기는 종합 쪽에 가까워. 이렇게 구분이 돼요. 1종하고 2종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실 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한 건물 안에 같은 업종이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업종은 한 건물 안에 몇 제곱미터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을 한 건물 안에 1000제곱미터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먼저 1000제곱미터 차지하고 하고 있으면 그 건물에는 다른 사람이 체육시설 못해요. 영업을 못하는 거야. 헬스클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 건물 같은 거 경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하고 싶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내가 하려는 그 업종이 그런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초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건축법 별표 시행령 별표 1호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거 이걸 비교해 보시면 돼. 거기에 나와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시설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종교 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 시설 뭐 해가지고 큰 시설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 집회 시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28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그래서 건축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는 물건 자체를 이제 낙찰받는 경매 여기에 좀 치우쳐가지고 권리분석에 치우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낙찰받은 물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하는 거.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파는 거잖아.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거 하나 생각하고 왔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파는 쪽, 그러니까 처리하는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냥 비싸게 팔리겠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그 파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의 처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소유하고 실제로 사업을 거기서 해나가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는 요게 이제 진짜 진정한 컨설팅이 되겠고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부동산이 있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부의 하나 장치 방법일 뿐이야 그 방법을 아주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배운 거예요 지금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둘 중에 하나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가지고 하거나 그렇죠? 가지고 하는 방법도 둘이에요 임대를 그냥 놓는 거거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렇죠? 운영하거나 임대하거나 그거는 이제 다들 사람마다 틀려 선호도가 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팔아버려 그냥 아 신경 쓰기 싫어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렇게 이런데 좀 저기 하고 이런 걸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도 괜찮은 거죠 임대를 계속 하던 한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바리스타다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권리금 비싸게 주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조심하실 건 이게 우리가 저 부동산 쪽에서는요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그럼 비싼 게 좋은 거냐 이게 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품이 잔뜩 낀 거 잘못 잡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 물론 싼 게 비지떡이긴 해요 싼 게 비지떡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장사나 이런 거 직접 할 때는 또 고려를 해봐야지 이게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는 것이냐 아니냐 사람을 많이 방문하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굳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 번화가에다 막 유동인구 많은 데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저기 한가진 데 가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고려해 가면서 일단 경매를 들어서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고 그렇죠? 그 물건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팔아치울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거 특히 상가 같은 건 낙찰받을 때는요 그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야 여기 사람 많이 지나다녀 목 좋아
이 정도만 안 되고 권리 분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람 많이 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거꾸로 내가 이 점포가 내 거라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뭘 할 건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 요걸 하면 여기서는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답이 서면 그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낙찰을 받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깝깝해.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걸 왜 받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내가 좋게 생각하는 물건은 남들에게도 좋게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물건을 낙찰 받아야지. 그냥 싸다고 그냥 받았어. 근데 이게 참 깝깝해.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응? 골칫덩어리인 거죠. 그렇다고 판다고 해도 팔리는 건 안 팔린단 말이야. 왜? 할 게 없는 데니까. 그만큼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 뭐 해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진정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쓸모가 있느냐예요. 결론적으로 쓸모 이런 거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토지 같은 걸 낙찰 받으시면요, 토지에 이제 토지를 그냥 여기서 똑같아요. 토지도 그냥 팔아버리거나, 그렇죠? 여기다 이제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거야. 내가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물을 건축해서 파는 건 이거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냥 빈 땅으로 파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예쁘게 뭔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파느냐, 이 얘기죠. 이게 이때 조심해야 될 게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은 토지를 그냥 토지 자체로 파는 게 값어치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괜히 잘못 손대가지고 건축물을 이상하게 건축해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상 건축물 같은 것들도 반영구적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상태가 가야 돼요. 그걸 고치지 어쩔지 못하고 그 상태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값어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토지 값어치도 떨어지고 건축물 값어치도. 그러니까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맨 땅으로 파는 게 훨씬 좋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또 한다면 토지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들은 경매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방의 토지들을 삽니다. 싸게. 싸게 사서 뭐로 만드느냐? 공장 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공장 부지로 만들면 뭐 시멘트 갖다 깔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공장 부지가 되려면요, 일단 차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몇 미터 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평지여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뭔가 허가 신청하고 뭐 받아야 돼. 그것만 싹 하는 거야. 그러면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올 수 있게 딱 된다고. 요렇게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파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웠으면 경매 사고 파는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게 뭘 대상으로 한다 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취미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은 많아요. 방법은 많고. 방법은 많은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참 이상해. 응? 남들 보고 하라고만 하고. 응? 아이고 참. 저도 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열정이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뭐든지 하게 되네.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자, 11번 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좀 얼추 이상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예제 11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